안녕하세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가르치는 김동춘 교수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온백성을 위한 신학을 추구하며 달려왔습니다. 느헤미야는 신학은 목사나 교회의 전문 사역자들에게만 필요한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기독교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말과 언어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긴 하지만 설교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무게감과 공신력이 예전보다 훨씬 약해졌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도덕성을 상실했기 때문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 이유에는 기독교인들이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과 세계관과 괴리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교회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와 가르침이 현대적인 상황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실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대에 교회가 외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었고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지금에 와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의 내부 의식에서조차 신앙의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바로 여기에 저는 기독교의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가고 있고 교회를 빠져나가는 탈교회 신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회의적인 신앙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하는 돌파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새로운 신학의 우물을 파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성경과 신학에 우리의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야 해답이 보일 것입니다. 그 해답은요, 단순히 우리가 옛 전통으로 돌아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신앙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가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더욱더 새롭게 붙들고 기독교 신학을 더욱더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그런 어떤 진안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찰하는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과 신학을 공부하는 곳이 꼭 느헤미야야만 될까요? 그것은 우리 느헤미야는 자본과 교파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운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 정신이 있고 비판의식, 이것이 바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고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금년부터 이러한 우리의 가치와 정신을 한국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새롭게 펼쳐 보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설립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우리 기관에서 기독교학 입문 과정을 수강하신 분들이 5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부터 우리의 교육 과정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첫째, 입문 과정을 새롭게 이제 개편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독교학 입문 과정을 수강하기 위해서 강의실에서 직접 강의를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e-learning을 통해서 우리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입문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서 원하는 강의를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심화 과정인데요. 입문 과정 이후에 공부하게 되는 이 심화 과정을 금년부터 대폭 새롭게 개편되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심화 과정에서 성경 66권 마스터 과정이 개설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들어오시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마스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입문 과정에서도 신구약을 공부를 하셨겠습니다만은
심화 과정에서 66권 마스터 과정은 보다 더 심층적이고 더 깊이 있고 매우 전문적인 수준에서 성경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마스터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꼭 이 과정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직신학 심화 과정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입문 과정에서는 신론, 인간론, 죄론,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앞으로 심화 과정에서는 주제형 수업이 진행됩니다. 하나님은 남성인가 여성인가? 하나님은 폭력적인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인가? 그런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리는데도 악이 발생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악을 막지 않으시는가? 이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미전도 정적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선한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보편 구원론이 맞을까요? 제한 속죄론이 맞는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가? 평소에 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과 신학적인 주제들을 조직신학 심화 과정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2년에 걸쳐서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교회사 심화 과정이 열리게 되는데요. 저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과 현대교회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모든 교회의 역사를 아주 깊이 있게 또 매우 재미있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안에 전문과정이 있습니다. 이 전문과정은 기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신 분에게 THM 수준에서 공부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성서학 전문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사 전문과정,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현대신학 전문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윤리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들어오시면은 일반 신학대학원의 THM 수준의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또 매우 소수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지도교수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아주 개인적인 지도와 학습, 그리고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과정이 있는데요. 우리 느헤미야의 신학연구과정은 일반 신학대학원의 MDB 과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신학연구과정은 물론 앞으로 목사가 될 분들, 그리고 교회의 전문 사역자로서 일할 분들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렇게 목사 안수와 상관없이 기독 NGO라든가 다른 어떤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신학을 전반적으로 MDB 수준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과정에 여러분 특별히 관심을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좀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요. 어쩌다 보니 저희 느헤미야의 모든 교수진들이 남성 교수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동안 많은 수강생들로부터 왜 여성 교수님께서 이렇게 계시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정말 학문적으로 훌륭하시고 인격적으로 귀한 한 여성 신약학 교수님을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학기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셨고 저희 학생들이 정말 많은 배움을 얻었고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평가되는 한 교수님께서 앞으로 저희 2023년 3월부터 저희와 함께 이렇게 교수진으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하게 되어서 참으로 저도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암울한 그런 저성장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저희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이 기관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등록금을 받기보다는 월 1만 원 이상의 후원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느헤미야의 특징과 힘은, 원동력은 대형교회의 큰 자본에 의지하지 않고 뜻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소의 후원을 통해서 유지되고 운영되어 왔고,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그 귀한 정신을 잊지 않고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매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희 느헤미야를 위해서
금년에 물질적인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